오늘은 조왕신, 문전신, 측신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왕신은 바로 그 유명한 부엌을 지키는 신이 되겠죠. 부엌을 지키는 신. 이신 이야기에 딸려서 이제 문전신도 측신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좀 나아 보이나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잘라도 조금 거칠어 보입니다. 왜 거칠어 보이냐면은 제가 바로 이렇게 뭐 비누, 세제 이런 것을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 지구, 이 환경을 생각해가지고, 샴푸니, 뭐, 비누니, 뭐, 치약, 이런 걸 쓰지 않고, 그냥 맑은 물로 열심히 닦고 그렇게 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또는 지구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딱 일제히 세제, 뭐, 화학약품, 이런 거안 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도 있겠죠. 뭐, 하루 안 쓰고, 뭐, 일주일 안 쓰고, 한달안 쓰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대번에, 바다도 살고, 민물도 살고, 토양 오염도 줄어들고, 이 죽어가는 지구를 살릴 수가 있겠죠. 요새는 뭐 지진 때문에 난리인데, 환경 오염과 지진과의 연관성도 한번 학자들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완전히 별개의 것일까? 지구 환경 오염과 지진 발생이 별개의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남선골에 남선비라는 남신이 살고 여산골에 여산부인이란 여신이 살았다. 이들은 서로 부부의 인연을 맺어 함께 살았으나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다. 그런데도 슬아이는 아들이 일곱이나 되었다. 어느 해 그들이 사는 곳에 큰 흉년까지 들어 도저히 먹고 살 계책이 없었다. 이에 여산 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쌀 장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선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곧배한 척과 금 백냥, 은 백냥을 마련하여 쌀을 사러 배를 타고 오동골로 갔다. 그곳에는 얼굴이 매우 아름다우나 마음씨는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노일 제대 귀일 딸이라는 악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선비가 돈을 많이 가지고 쌀을 사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돈을 긁어내고자 불이 나게 부둣가로 달려갔다. 남선비를 보자 생긋생긋 웃으며 온갖 아양으로 그를 꼬여 장기나 한판 두자고 했다. 남선비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양을 떠는 모습이 예뻐 그녀의 말대로 장기를 두기로 했다. 그녀는 장기를 두며 온갖 감언이설로 남선비를 유혹하여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했다. 남선비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장사도 고향집도 다 잊고 그러자고 했다. 남선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온 금백냥, 은백냥을 모두 그녀에게 빼앗기고 마지막으로 남선비가 타고 가야 할 배까지 팔아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할수 없이 노일 제대 귀일 딸과 같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간악한 여자가 남편을 잘 모실 리가 없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깡 기둥에
갈대 돌적이로 거정문을 달아놓은 움막집이었다. 이런 집에서 남선비는 악첩이 끓여주는 겨죽을 먹어가며 오동국 오동거울에서 3년을 지냈다. 나중에는 몸은 말할 것도 없이 쇠약해지고 눈까지 멀었다. 자,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